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오늘 새벽, 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이었고 나머지도 모두 10대였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끼어드는 차량에 급하게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돌진합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 안성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자동차 안쪽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운전자 A군 등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5명 모두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A군은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렌터카였습니다. 경찰은 A군 일행이 어떻게 렌터카를 빌렸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훔친 건 아니고 렌터카 그 업체를 상대로 사장을 상대로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얘들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느냐. 경찰은 A군이 음주운전을 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